이 재판 결과는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이제 검찰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대가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을 더 나눠볼 텐데요. 박상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물죄로 기소한 게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필요해요. 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특조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거를 그냥 이 박상도 의원 자신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과연 입증에 충분할 정도였는지 그래서 아까 말한 하나은행 관련된 그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사실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나눈 녹취록 속의 진술 증명력이 왜 배척됐는지 배척될 걸 몰랐는지 검찰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검찰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무죄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도 사실은 중간에 재판하면서 공소장 변경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재판 관여가 없었던 거. 예. 검사도 제대로 지금 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게 되면 이번 판결은 지금 검찰하고 판사가 전부 다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쉽게 갑시다. 내지는 이런 결론으로 한번 갑시다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해서 나온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상황이죠. 예. 법원에서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김만배 씨나 남욱 씨나 이렇게 정영학 씨나 50억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내용은 녹취록에 나와 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과연 그 50억이 이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용의 대화 내용에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이제 의심되는 정황은 또 많다고 법원이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70-80% 확신한다고 해서 형사사건에서는 유죄를 할 수 있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것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로 그분을 채웠어야 되는데 그 녹취록 외에는 사실은 다른 증거를 채우지 못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항소심에 가면 검찰이 어떻게 법리를 다시 구성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이 부분을 어떻게 추가로 입증해야 될지가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 곽상도가 50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뭐 제3자 뇌물죄로 가든 뭐 알선수재로 가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법률적으로 있을 텐데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부실한 수사고 어떤 법률적인 판단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만배의 증언만 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선 직전에 뭐 면피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급하게 수사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나머지 50억 클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도대체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알 수 있지 못하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와 능력 둘 다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소시엄, 뭐 법률구조공단, 부동산 특위 이것도 아니고 뭔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맞다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네. 이제 법원도 인정하잖아. 이게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이렇게 해주는 건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법원도 뭔가 이유가 있는데 검찰이 설명한 거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검찰이 기소를 했고 공판 유지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마치 아무런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법원은 또 국민들이 예를 들면 50억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법원이 그렇다고 유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그런 공격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검찰이나 법원의 어쨌든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